안녕하세요. 매직의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휘어졌는지 펴졌는지 인식하는 휨 센서를 이용해서 그것을 장갑에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손을 오므렸는지 폈는지 그래서 확인해서 스크래치 X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손 모양의 그림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번 소개를 했던 이 서보모터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이 서보모터는 일반 모터랑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이 서브모터에 있는 축을 원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터예요. 이 서브모터를 간단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번 시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브레드보드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곧바로 이렇게 서브모터 하나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브모터에 연결할 때 그냥 그 수수 점프와이어 3개만 있으면은 곧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아두이노로 연결해 볼게요. 회로는 이와 같이 연결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서브모터랑 아두이노랑 곧바로 연결하면 돼요. 먼저 서브모터를 보면은 이렇게 선이 수수 점프와이어를 꽂을 수 있는 핀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이제 3개가 된 이렇게 암 점프 와이어 이렇게 구멍으로 된 선이 3개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갈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갈색을 그라운드, 그리고 이 주황색을 VCC, 5V, 그리고 이 노란색을 디지털 핀에다가 연결하면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서브모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갈색이 아니라 검정색,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이 여기 저는 약간 어두운 노란색인데 다른 점프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별을 잘한 다음에 연결하면 돼요.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세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수수 점프와이어 짧은 거를 준비를 해서 곧바로 서브모터에 연결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5V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핀에 입력 연결하는 거를 9번에다가 연결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 연결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서브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 있는 축이 이렇게 뺐다 꼈다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이 보면은 이와 같이 축이 반쪽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양쪽 다 되어 있는 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을 여기 서브모터에 끼우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스크래치 X를 열어주세요. 스크래치 X를 연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배경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짤게요. 여기서 배경에 들어가서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를 꺼내주고, 그 다음에 LED A를 몇번 핀에 연결하기라는 블록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드랍다운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맨 밑에 서브모터가 있어요. 서브모터 A를, 지금 우리가 서브모터 디지털 핀을 지금 9번 핀에 연결했기 때문에, 9번 핀에 연결하기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서브모터의 각도를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각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보기 쉽게 하도록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여기서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 여기 누른 다음에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 그림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 그림을 지금 동작에서 정중앙에 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지금 서브모터의 각도가 몇인지 확인을 할 거예요. 초록색을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의 어느 쪽 보기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은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와 같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그림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그림이 바뀐 방향의 각도가 몇인지 알고 싶다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저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90도,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대략 180, 여기가 이제 옆쪽으로 가면 이제 플러스고, 그리고 왼쪽으로 여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서브모터, 구지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다돌 수가 없어요. 대개 한 0에서 180도 정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움직이는 이 각도를 0에서 180도 사이에서만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제어, 만약, 뭐뭐라면 블락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산 블락을 넣어준 다음에 동작에 가면은 밑에 이제 이 방향이란 거를 넣고, 지금 봤을 때, 여기가 90이었잖아요. 9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0이었는데, 이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 이 각도가 마이너스 9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90이 되도록 만들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얘를 옮겨주고, 만약 방향이 90보다 크다면은 90도 방향을 보도록. 이렇게 설정하고 한번 확인을 하면은 화살표가 이 안에서만 움직이죠.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여기다가 서브모터의 각도를 설정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서브모터 각도를 설정하는 거를 만드는데, 추가 블락에서 이제 서브모터 A를 몇 도로 회전하기라는 것을 넣고 이제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방향을 넣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 블락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이 블락을 이용해서 바꿔줄 거예요. 방향을 마이너스 90에서 90, 범위 안에 있는 방향을 180에서 20,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이제 각도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오히려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원래 아두이노 쪽에서 서브모터 각도를 설정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각도가 오히려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랑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이 방향을 서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제가 180에서 0이 아니라 180에서 20이라고 한 이유는 서브모터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사용하는 서브모터에서는 그 20도로 설정을 했었을 때이 서브모터가 작동을 잘안 하기 때문에 간혹 소음을 내면서 막 끼익 소리 내면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니라 20이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180에서 20 범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모터,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시간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라는 블락을 넣어준 다음에 1초는 너무 길고 대략 한 0.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연결을 하면 추가 블록 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제가 그리고 초록색을 누르고 화면에 보이는 각도랑 맞춰볼게요. 이 상태에서 대략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90도에서 마이너스 90이니까 180도인데, 저는 서브모터에서 20에서 180이니까 대략 160도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모터 각도가 바뀌죠. 만약에 모르고 아까 우리가 넣었던 0.1초 기다리기, 그거를 안 넣어주면은 서브모터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브모터를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서브모터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스크래치 X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각도를 조절해보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서브모터를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개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한 개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매우 간단한 로봇팔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